지난달 세계 3대 요리대회 중 하나로 손꼽히는 싱가포르 국제요리대회에서 한화 호텔앤드리조트 호텔 부문 63 F&B 사업부의 워킹 온더 클라우드, 터치 더 스카이, 파빌리온 셰프들이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수상이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했었죠. 과연 어떤 메뉴들로 어떻게 수상했는지 만나보시죠. 먼저 워킹 온더 클라우드의 조은주 셰프가 여성 최초로 개인전 금메달 2개를 수상했죠. 현재 워킹 온더 클라우드 조리 책임자인 김태규 셰프 역시 2006년 같은 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는데요. 한 업장에서 금메달 3개를 배출한 쾌거와 함께 조리 책임자와 부책임자가 모두 세계요리대회 금메달 수상자라는 자랑스러운 커리어를 가지게 됐습니다. 조은주 셰프는 여성 특유의 섬세한 프레젠테이션과 수준 높은 조리 테크닉으로 완성도 높은 메뉴를 구현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사업부 내에서도 여성 최초 한요리 파트장, 여성 최초 레스토랑 부책임자 등 많은 후배 조리사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타파스하고 메인 음식을 가지고 출전했습니다. 요즘에 그 분자요리 기법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분자요리 기법들을 이용해서 또 업장에 나가는 실용적인 요리와 접목을 시켜서 심사위원들한테 어필을 했던 것들이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상 메뉴는 바로 더운 요리 3종, 찬 요리 3종으로 구성된 타파스 메뉴, 그리고 베지테리안, 육류, 가금류, 해산물로 구성된 4종의 각기 다른 메인 디쉬인데요. 다양한 조리법들을 고루 구사한 기술적인 완성도와 다채로운 식재료들을 조합해 완벽한 앙상블을 이룬 디테일, 기존 메뉴에서 찾아보기 힘든 창의적인 개념의 메뉴 구성으로 까다로운 기준에서 모두 최고점을 받았다는 것. 또한 16일부터는 조은주 셰프의 금메달 수상작인 포트와인 미러 앤 테리노브 푸아구라를 비롯해 에피타이저 부분에서 다양한 계절감을 선보여 은메달을 수상한 터치 더 스카이의 김덕환 셰프의 랍스타 앤 시푸드 스피어 윗 나파 케비지, 아시안 밀과 메인 디쉬 부분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수상한 63 파빌리온의 박종명 셰프의 수상작인 브로일드 치킨 발룬팅 등 국제요리대회 수상작들을 업그레이드한 수상기념 메뉴도 판매할 예정이며, 요리에 어울리는 와인을 셰프와 소믈리에가 직접 추천해 함께 제공합니다. 국제요리대회 수상 메뉴의 맛이 궁금하시다면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